오늘은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자동차가 어떤 차량들인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데이터는 차량에 대한 유튜브, 구글 등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검색 조회수를 합산해서 집계를 해 보았습니다. 가장 하위 22위는 람보르기니 우르스로 274,500회 조회되었습니다. 21위 렉서스 하이브리드 326,200회, 22위 에쿠스 356,000회, 19위 볼보 XV60은 앞선 22위의 검색량인 30만의 약 2배로 657,400회를 기록했습니다. 18위 쉐보레 스파크 907,500회, 17위 포르쉐 파나메라 925,400회, 100만회를 넘은 16위는 머스탱 114,400회 조회되었습니다. 15위 벤츠 S클래스 137,800회, 14위 벤틀리 165,7800회, 13위 티볼리 177,4300회, 12위 BMW 5 시리즈 199,5500회, 200만을 넘은 11위는 산타페로 210,6100회 조회되었습니다. 12위 K5 279,4700회, 300만을 넘은 9위는 레이 309,5200회, 8위 벤츠 E클래스 310,8100회, 7위 테슬라 336만회, 400만을 넘은 6위는 카니발 433,6200회 조회되었습니다. 5위 스포티지 456,800회, 4위 그랜저 466,2900회, 3위 셀토스 467,1400회, 2위 아반떼 468,2000회, 대망의 1위는 검색량 490,1800회로 약 500만 가까이 조회된 GV80 차량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최근에 어떤 차량에 대해서 검색해보셨나요?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차량 순위를 끝으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화물차에 대한 각종 뉴스를 알려주는 영상뿐만 아니라 계약 상담 및 매매 영상이 다양하게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